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계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 네. 그래? 가운데 서서. 가운데. 어허, 맛있어. 사실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맛있는 거 좀 있어. 아, 네. 아이고 재밌어라. 나올 거야? 어 그래. 야 안녕하세요. 정리해. 정리할까? 나도 왜 이렇게 날 좋아해 주시나 했는데. 공연 끝나자마자 뛰어왔어요. 아, 뭐 공연이 그랬어? 좋구만. 네네. 그럼 무슨 말 하나 말하는 거야? 나머지! 형의 부대입니다. 아 저런 이상한 캐릭터가 뭐가지고 성질 이상이었어. 담비라고 하는데 담비? 그래. 담비 맞나? 담비? 어, 담비 찾아봤다니까? 똑같이 뭐 그래? 리모컨은 뭐? 막 그러는데? 일로 와 하면은 아빠 와! 세상에 46세한테 담비라니 좋습니다. 귀엽게 봐주신다는 것을 믿을게요. 한 말 하나 말할게. 아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다고 했어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어요. 아 제4의 전성기구나. 도대체 제4는 뭐지? 고맙기도 하고 애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힘든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다 사랑하는 작품이고 사랑하는 작가님 연출이 이렇게 모두가 또 아이고 됐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렇게 몰려왔다가 정신없이 떠나가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요. 오늘 공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공연이었기를 바라고요. 작가님, 작곡가님, 컴퍼니, 장인, 엔터테인먼트와 이진 작가님과 박정화 작곡가님과 성렬성 연출입니다. 스탬님들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퍼해주신 감독님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독님도 감사드리고 다 감사드리고 가장 감사드릴 분들은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삽니다. 하... 무슨 말을 할까? 고맙다 친구야. 그 누군가한테 또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그랬더라? 저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21살 넘어가면 다 친구라고 믿고 살아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구 평화를 위해서 좋더라고요. 우리 지구에 항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맨날 다 잘 되겠어요. 그죠? 잘 안 돼도 그런가 보다. 아, 뭐 제가 좀 짤을 보다가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실패할 기회를 주라고 그러는데 되게 감동받아서 거기 살짝 울었습니다. 열심히 뭐든 하시다가 잘 안 돼도 너무 막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건강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항상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 최고, 행복한 거 최고, 오늘 사는 거 최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사 내 행복 강의가 있었고요. 네, 저는 승현이 형이 뭐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최우진술이라는 작품은 뭐 형이나 여기 있는 지원이나 규원이나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작품일 수밖에 없어요. 소중한 작품이고 이게 저희가 다섯 번째였나요? 몰라. 다섯 번째, 그쵸? 초연, 앵콜, 재연.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하는 동안
아 진짜 한 가지의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언제 또 이런 작품이 있겠어요. 저희가 이런 작품을 여러분들하고 다섯 번째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저희 승현이 형과 저와 또 우리 지원이와 이렇게 다 같이 초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여러분들과 같이 싱얼롱을 못했다는 것. 이거 그래요? 채우진 술에 이때는 1번부터 13번 다 했다. 다 했어요. 다 했지. 규원이 막 앞에서 지휘하고 막 그거를 못한 게 전체 한이 되지만 또 언젠가는 예,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이놈의 새끼가 종식돼서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부를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채우진 술이 언젠가 돌아? 그건 모르죠. 아무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돌아온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1번부터 23번까지 극장에 시간을 잡아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치? 그때 너도 올 거지? 네. 요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 인사 타임 아닌가요? 아니 말 다 듣고 아니야 해 괜찮아 까먹어 형이야 빨리 해 알았어 까먹지 빨리 하세요 까먹었지? 이거 봐 아니 뭔가 공들이고 막 같이 했었던 막 그런 뭔가가 끝날 때 뭔가 내 시간도 같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 나 굉장히 슬프거든요. 슬프다 끝. 이 형 진짜 슬픈 거예요. 안 믿기겠지만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고 이 형은 원래 커튼 콜 때 잘 안 슬픈 형이거든요. 굉장히 슬픈 형이에요. 슬퍼. 그랬어요. 안 그래. 이거 보니까 우리 초연 때 특공으로 애기 윌리엄 애기 관련해서 한번 보지 말게요. 대사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응행 하면서 둘이 응행밖에 기억이 안 나. 너 생일 몇 살이야? 그래서 생일 몇 살이야? 며칠이야? 언제 태어났다? 언제 태어났어? 언니 언니 하면서 했잖아. 나 6개월 전에 됐어. 이거 너무 재미없어. 아니 쫑쫑 것도 까먹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토크 콘서트 하는 거야 이제? 끝내. 뭔 얘기까지 했어?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뭐 형님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거든요. 저희 배우들 4명 케어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꼭 다시 뵀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어디선가 저희는 무대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겠습니다. 와서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이 할 말 있니? 아니요. 한마디 하죠. 저는 그냥 이제 형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규원이 형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규원이는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너무 TMI라 얘기할 수 없어. 아, 그래요? 스마트 인포메이션이라 하지. 오, 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네, 우리 형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재미없는 형들이지만 네,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제일 재미없는 사람 1등이 승현이 형이고요. 그 다음이 규원이 형. 맞아. 야, 내가 규원이보다 못하다고? 규원이보단 내가 낫지. 야, 일반적으로 규원이보단 내가 낫지. 비슷해요. 네. 어이가 없네. 야. 성적은 약간 묻어가는 게 있고, 그죠? 2등. 그 제가 1등입니다. 아, 네가 1등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하고 규원이하고 승현이 형은 도토리 DJ야. 너는 왜 빠지냐? 너무 웃기잖아. 네,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참 진짜 이 추억이 정말 그 한성진 구역에서 같이 연습했던 바닥에서 물 올라오고 예, 그 막 곰팡이 썩은 냄새 나면서 연습했던 예, 그 추억이 있는데 예, 그때는 승현이 형 참 예민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제가 농담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무섭고 그런 분이었고 또 성지형도 그렇고 예. 근데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어서 또 사실 이번에 형들이 같이 하자했을 때도 너무 한편으로는 진짜 감사했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형님한테 너무 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왔어요. 고맙다. 네 잘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앵콜은 그렇지. 오, 기억했어. 어, 나 엄청 똑똑하잖아. 오. 근데 이게 슬픈 노래인데 기쁘게 한번 해볼까? 그럴 수 있나? 없다, 넌 없다. 오, 나는 불가능하네. 난 할 수 있나? 모르겠다. 파이팅. 네.